원래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한가 봐. 액세서리요? 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도 액세서리 되게 하는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예쁘세요. 아 이거는 액세서리 아니라 핀이야. 아 그래요? 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언니처럼 목이 길었으면 좋겠어. 뭐? 되게 콤플렉스야 목 짧은 게. 아 아니요 왜? 아, 목은 진짜 목 짧은 게 콤플렉스야. 아니, 왜? 괜찮아. 어렸을 때 물독이 너무 많이 오고 여기가 너무 많이 오고 다녀서 내가 그런 것 같아. 아 진짜요? 언니. 네. 한 좀 8년이나 12년 네. 그 네. 무렵에 누가 돌아가셨어? 8년이나 12년? 그 무렵에 최근에는 이제 할머니가 최근 말고 좀 오래됐어. 8년? 어 8년? 어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은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때 그 분이 언제 얼마나 됐냐고. 잠깐만요. 19년도 18년도 나는 지금 몇 년도인지도 몰라. 미안해. 내가 지금 네. 날짜의 개념을 모르고 살아요. 날짜 아니 대충. 대충?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아니 날짜 말고 대충 얼마나 몇 년도인지 제가 볼게요. 그러시면 안 되와요. 무슨 일이 안 나? 아마 그분이 한 18년도 맞을 거예요. 18년도에서 19년도 7년, 8년, 12년 그 무렵인가요? 7년, 8년이요? 7년, 8년? 2000? 아니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냐고. 어떤 분이요? 지금 언니가 네. 나한테 지금 어떻게 들었냐면 돈 받을 사람이 있다, 돈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 언니 봤으면서. 맞아요. 그쵸? 대박. 네. 근데 그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돈 받을 사람이 언제 돌아가시냐고 묻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17년도. 그 얼마 몇 년 됐냐고. 18년도인가? 그 몇 년 됐냐고. 21일? 21일하고 22. 5년 돼가네요. 5년? 네. 그러니까 6년, 7년 그 무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12년짜리 그 무렵에 돈을 꽂으셨나요? 9년짜리 돈을 꽂으셨나요? 12년짜는 아니고, 잠깐만요. 16년도 4월. 16년? 네. 오래됐네. 네. 근데 12년도부터 그분이 안 됐나? 부도가 났나? 모르겠어요. 혼자 뭐 하신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돈이 융통이 필요하니까 제가 엄마, 아빠고 하니까 새아빠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래 엄마고 하니까 무슨 새아빠야? 자기한테 뭘 잘했다고 새아빠야? 그쵸. 말이고 뭐 그런 거지. 돈만 뜯어간 것밖에 좀 느껴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네. 돈만 뜯어간 새아빠가 무슨 새아빠야? 당신은 딸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 그런가? 내 말 틀렸나? 맞아요. 그치? 네. 한번 물어보자. 네. 여자로 생각했나? 그 아빠가? 아니요? 응.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 그런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않고, 그냥 이런 스킨십이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걸 잘 언니한테 이렇게 하게 보여서, 내가 그냥 또 여자로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서울에 있었고, 여기 안산에 있었고, 그분은 광주, 전라도 광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볼까 말까? 그 정도. 저는 일환이라고. 이 사람이 정체성 없는 사업을 했는데, 뭐 묶어 투자를 한 거예요?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정체성 없는 사업.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희생타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기가 중국에 있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나 또 끼어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겠죠는 네 생각이고 나는 점을 보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이 사람도 뭐에 모르게 바이어 역할이라 그래야 되잖아. 네. 그 중국에 네. 그 사람한테 계속 돈만 줬지 걷어들이지를 못했다고 좀 보이거든. 허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걔 돈을 떼갔어. 나 이거 좀 필요하니까 숙박비든 뭐 숙식비든 뭐든 내가 이걸 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해줄 거면 중간에 그러니까 바이어에서 바이어가 껴있다고 중간 없지. 맞지? 네 맞아. 그 사람한테 돈을 그 사업바라는 사람도 다 그 사람한테 다 돈이 물린 거지. 맞아, 실질적으로 맞아. 자기는 그 사업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사업바라는 사람이 너무 내가 좀 싫은 게 뭐냐면 왜 그 자기 친딸이라도 그랬고 친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산 애한테 친딸로 키우지는 못할 망정. 네. 왜 제 돈까지 다 긁었나. 코 묻은 돈까지 긁었나. 맞아요. 그게 화가 나. 그럼 코 묻은 돈이라는 뜻은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안 해본 적이,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산전수지 다 겪었다 그래야 되잖아. 다 겪어가면서 일을 했고, 네. 그냥 모르겠다.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할게. 네. 내가 사무직에 사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밤에 피는 야. 그런 지금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냥 네. 이것저것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들으라고만 믿어. 응? 힘들게 일했죠. 힘들게. 네. 그냥 힘들게 그 뭔 말인지 알아들으라고 믿는다고. 네. 안 해본 일 없게 느껴진다 이 말 하는 거야. 네. 그걸 갖다가 10원 통장에 모았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 통장에 모은 10원이 다 한 방에 들어가 버렸단 말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돈은 지금 공중에 떠 있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 했지. 우리 기차를 타도 기차 표가 있어야 되고, 버스를 타도 버스 표가 있어야 되고, 또 누구한테 이임을 해도 이임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이 들어간, 내 돈이 들어간 건 알아. 네. 심증은 있어. 네네. 물증이 없어. 뭐라도 차라리 낸 게 좋더라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을 텐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새아빠도 당신한테만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여기저기 돈을 많이 갖다 썼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집안이 홀라당 새아빠 당신 엄마 재혼 잘 못해서 당신 식구들은 다 홀라당 발라당 다 망했을 거야. 네. 뭐 말인지 알겠지? 새아빠 그 하나 믿고 다 투자해서. 저만 투자했죠. 그리고 주위에 집 분들 보고. 그러니까 주위에 네, 다 지인분들을 어쨌든 저렇든 다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러나 내가 사업이 크게 비치는 사업에 다 투자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바이어가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바이어의 농간에서 놀아놨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네. 새아빠가 급살로 가셨나요? 심장마비. 그러니까 급살로 네. 갔나요? 갑자기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급살로 갔다는 게 그게 급살로 간 거야. 죽음의 예고를 없이 네. 뭐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네. 스트레스. 급살로. 뭔 말인지 알지? 네. 얘기냐면 자기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새 아빠가 일반 점잖은 사람을 들어오지는 않아요. 응? 그냥 놀았던 사람을 들어오지. 그러니까 놀았던 사람을 들어온다고 맞지? 네, 놀았던 사람을 들어오고, 나는 오늘 당신 엄마가 미워요. 저도 진짜 우라통 터져가지고. 예. 저 맨날 울고불고 제가 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 울려고 그랬는데. 울어도 돼요. 응? 울어도 된다고. 응? 고생고생 해놓고, 커서, 한 번에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 돈 넣어놓고 나면은 큰 돈이 떨어진다 하니까, 내가, 화장실 좀 갖다 줘! 그거 믿고 투자한 거거든, 맞죠? 근데, 사업자야. 얼굴도 못 봐. 사업자라는 사람은, 아까 내가 그 아까 난 말도 안 나온다. 연차를 말했잖아. 언제 돌아가셨냐. 그분이 누구냐고. 그때 돌아가서 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리고 급살로 가셔버린 거야. 차라리 아파서 갔다면, 나 이렇게 해놨으니, 네가 뒷날에 마무리를 해달라 했을 텐데, 갑자기 가버렸는데 뭔 마무리를 할 거냐고. 급살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응? 그리고 뭐를 어떻게 벌려놨는지 조차를 몰라. 맞아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 돈을 얼마나 어떻게 찾을 거냐. 못 찾아. 그리고 그거는 제가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상황인데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7, 8년 돼가거든요. 아까 맞죠? 네, 7, 맞아요. 8년 전에 돌아가신 분 누구냐고. 네, 정확하게 맞죠? 묶여가지고 그렇게 같은 네. 시점부터 지금까지 7, 8년 맞아요. 7, 8년 전에 돌아가신 분 누구냐고. 그러고 네. 12년부터 당신한테는 좋은 운이 못 들어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조금 난 제발 좀 이렇게 뭘 투자하고 그랬을 때 한 번 정도는 무당 무시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좀 와서 물어보고 뭘 좀 저기 하면 돈 처먹으려고 무조건 뭐 시키는 거 아니니까 말 좀 들어라 제발. 한번 물어보자. 네. 얼마나 그따가 판묻었냐? 억단위. 억인데 얼마나 억이냐? 한 2억 가량. 2억 좀 안 되게. 아니? 이자까지 해서 지금까지 따지면 3억은 될걸? 그래요? 그쵸. 그치? 내가 그 지금 써놓고 물어본 거지? 내가 그냥 물어보지 않아. 내가 지금 네 물어봤을 때 너라고서 미안해. 네. 그럼 써놓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자까지 다 해서 만약에 따진다. 그쵸. 그럼 3억이야.
그치? 3억이면 그 나이에 네. 아까 그랬잖아 모진 고생 다 해서 번 돈이라고. 맞아요. 응? 네. 진짜 예를 들어서 그냥 심하게 말해도 되지. 나이 먹은 영감이 너는 나 돈 많이 줄 테니까 자자. 그럼 잤어야 돼. 아니 해요, 저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네. 돈을 벌었단 말을 하는 거고 네. 내 안 먹을 거 먹을 거 다 가려면 가려가면서 맞아요. 돈을 벌었다는 식이고 맞아요.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다는 일이고 내 14살 때부터 말을 하자면 15살부터 알바를 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라는 수고 뭔 말인지 알지? 뭐 대학교는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알바를 해서 네. 지금 다 중학교 때도 알바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만큼 내가 서서 혼자 여기까지 온 세월에 한 방에 이 돈 다 날려버렸단 말을 하는 거지. 어? 근데 이 돈은 오고 갈 데가 없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어? 엄마가 아까나 말했지? 깡패를 만나셨나? 어? 했잖아. 그치?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을 텐데. 그쵸. 엄마의 그냥 차라리 내 딸 것은 건들지 말지. 그러니까 왜 나는 왜 건들어가지고 뭐 알아서 살아갈 것이지. 내가 또 떠났으면은, 지나갔으면은. 그래서 모진 말, 이런 말, 저런 말 엄청 써요. 잘했어. 되게 난리라고. 내가 1억 원에 내가 죽겠다고. 아무튼 근데 많이 가라앉혀서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진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지. 뭐, 엄마한테 내가 죽어라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엄마한테도 이런 저런 말 이런 저런 말 엄청 하고 지금 이러면서 나까지 거기다 끌어들어가지고 이거 뭐냐 막 이러면서 진짜 저를 안 맞나 봐요. 있으면은 좀 답답해.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친구 같은 엄마였는데 이 사단이 일어나고 나서 엄마하고 당신하고 어떻게 맞아? 7살 때 엄마하고 연 끊어졌어요, 당신. 그쵸, 초등학교 때. 거의 엄마 나갔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7살 때 끊어졌다고요. 네. 그때부터 엄마하고 나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한번 봤을 때는 엄마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나 엄마랑 둘이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엄마랑 못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잠깐 살아봤는데 못 살아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요. 맞아요. 너무 커고 그냥 남 몰래 당신 말고 네. 당신보다 윗사람이 누구 있어요? 언니? 언니? 네. 언니는 더 미쳐요. 엄마 때문에? 같이 근데 엄마 아니에요. 엄마 편 아니에요. 언니? 언니 결혼해서 그냥 혼자 그 사람 그러니까 엄마 편 아니라고요. 왜냐면 언니도 싫어요. 언니도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네. 언니도 엄마한테 저기 뭐냐 그 감정 엄마한테 그 정이 없고 당신 역시 엄마한테 그나마 조금 당신이 정 주려고 다가간 게 당신이에요. 맞아요. 엄마보다 언니보다는 그쵸?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네. 내 엄마 좀 늦게 찾아 뒤늦게 찾아서 네. 그나마 내 외로웠던 세상 저기 외로웠던 거 그나마 당신 아버지도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요. 뭐 아빠도 뭐 그냥 네, 뭐 자 그냥 다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냥 자수성가하고 누구한테 의지할 거 없이 그냥 제 인생 앞으로 좀 잘 살고 싶어요. 결혼도 잘 하고 싶고 일도 좀 크게. 몇 살이에요? 저 지금 36이요. 적어요. 무슨 띄우고 보인다. 보이지 않게 해줘. 모자이크 처리하겠지. 네. 이름도 적을까요? 이거. 네. 몇 살까지 써봐. 어떤 게요? 몇 살 나이? 아, 저 적었어요. 실컷 오세요. 오늘만 오세요. 네, 맨날 울어요. 실컷 오세요. 네. 오늘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세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우시고, 이 나이부터는 잘 보세요. 오지 마세요. 네. 이 나이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네. 내가 새로 태어나요. 당신은 원래 한 번은 죽었었어야 돼요. 아, 그래요?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남겼어야 된단 말 하는 거야. 왜 죽어요? 안 돼요. 네. 한 번은 내가 뭐 교통사고를 내서 뭐 사고수로 내가 한 번을 그게, 애기 때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쵸? 네. 한 번은 죽을 고비 그러니까 남겼어야 돼요. 그쵸? 아, 그래서 네. 당신의 표적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 자칫 표적이 네. 조금만 아까 상처가 있을 거예요. 상처?
왜냐면 있어야 되고 한 번 죽을 거면 연기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넘겼어. 네네. 그러나 당신 머리 쪽으로도 분명히 한 번 다쳤어요. 머리요? 어, 그때 머리를 다쳤는지 애기지만 아. 조그만하게 분명히 머리도 한 번 정도로 머리는 다쳤어요. 진짜요? 어, 이 세 번째가 돈으로 쳐버린 거예요. 아. 세 번 다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 번 넘어갔지만 네. 당신 또 한 번 정도는 내 몸에 칼낼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번에? 어. 아. 분명히, 어. 내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어. 여기 보이잖아. 딱 보이는데 어떡해? 코? 어. 코? 하세요. 해요? 네. 아, 진짜? 하세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꼭 하세요. 어, 진짜? 내가 저기 원장은 내가 소개해 줄게요. 정말? 우리 집에 성형외과 원장이 있으니까. 진짜요? 예. 선생님, 저 지금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10년 동안 진짜 약 먹고, 이거 막 염증 치료하느라고. 어, 진짜. 아, 일도 못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머리하고 내 마음이 떠 있어요. 머리요? 머리하고 마음이 한결로 붙여야 되는데, 머리가 붕 떠 있어요. 이거, 이 돈 7년, 8년 세월이 지난 돈이에요. 언제까지 이 돈 갖고 연연할 건데요. 어?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네. 그냥 내 명하고 바꿨다 생각.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죽을 거면 남겼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한 번 또 한 번, 응? 당신 죽을 거면 또 남겼어야 된다. 또 한 번 또 남겼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었다. 두 번째로 분명히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분명히 남겼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잘 기억해봐요. 응? 그리고 눈에 반짝이도 그만 붙이고 다녀. 어? 네. 좀 자연스럽게 붙이고 다녀. 이뻐. 알겠어요. 알겠어요. 충분히 이쁜 얼굴 있다. 뭐 떡칠을 하고 다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 화장술에서도 내 저기 간상이 틀려져. 그래서 말을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네네. 그래도 화장 진하게 하지 마. 너는 막 그래. 이것 이 사주로 돈 분명히 돈은 봅니다. 돈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로 다 액땜 하세요. 네. 코 어떻게? 코는 하세요. 어, 하고 싶어요. 코는 언제 하냐면. 네. 올 가을 정도에 네. 바로 되세요. 가을에? 그러면 내년에 무사히 잘 넘겨가요. 그래요? 염증 계속 없을까요?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없어요. 막 고름 나고 피 나와가지고? 없어요. 아, 진짜요? 다 넘어갔다고요. 어... 다 지금 내가 말했잖아. 7년, 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고 말했고 급살로 가셨다. 아파서 단어를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이 계셨다 친들 돈 못 받아. 어?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은 이 돈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 그 저기를 다 자기 친구 그 일대를 다 쓸어버렸어. 알아들어? 네. 또 묻고 싶은 거? 저 제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아까 말했을 텐데 이 나이 돼서 하라고. 그 나이 돼서요?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네. 그 밑에 가서 좀 배워요. 배우고 있는데요. 뭐 할 건데? 액세서리 사업. 땡큐. 땡큐. 지금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이거는 100원대기라서 그냥 티클 뭐 티클이에요. 제가 100만원 팔아도 저한테 뭐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때 정도 돼야지만 내 운이 풀린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때 정도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돈 다 들어온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준비를 좀 하면서 그냥 준비하라고. 네, 준비 과정을 좀 거치면서 내년에 올해 말이나 연말이나 안 돼. 내년 초에는 했다가는 또 그냥 내가 빚질 일만 생기지 빚 갚을 일만 생기지 그때는 안 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알바식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돈을 크게 투자해서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이때 아까 내가 그 나이 적어준 나이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 그래요? 응. 근데 남의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남의 좋은 일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는 회사 매출 100일 동안 1억을 벌어주게 해줬고 이번에는 맨날 꾸준히 달달이 일 매출 거의 100만 원씩 찍어주니까 이게 남 좋은 일인 거지. 내 거 내가 차려가지고 남대문시장 가서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그거 내가 좀 차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매출을 알거든요. 그러나 이때 돼야지 내 운이 완전히 들어온다고 했잖아. 이때 들어오면 내 운이 완전히 늘어서 이거 지금 한참 좋을 나이잖아. 이때 내가 잡아도 늦지 않고 아까 내가 못 받은 돈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네. 여기 시장 당신이 분명히 이걸 이 돈을 못 받았지만 일로 분명히 갈 일이 있어. 어디로요? 여기 아시안권에. 아시안? 중국? 여기도 연구 분명히 여기서 한국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논할 일이 있다고. 그 돈으로요?
내 사업으로. 아, 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유명하잖아, 중국이. 나 몰라. 늘 무당은 그런 거 알고 어떻게 점을 보냐. 네. 알고 점 보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거지. 지금 신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 아, 네. 그치? 네. 근데 이쪽에서는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예,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기가 되게 유명하니까 그냥. 됐어? 나는 몰라. 당신 여기 프로의 전문이지만. 근데 코. 코 하고 싶은데. 코는 해도 된다고요. 코는 괜찮아요? 돼요. 부작용 없어요. 없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저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사업. 그거. 사업은 아까 말했잖아. 이거 분명히 들어온다고 이때. 내가 이때 대해서는. 근데. 그때 대해서는 내가 노는 사업이 되는 거야. 노는 사업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사업에 머리를 착착 돌려서 내가 사업을 갖고 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대는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일때 돼야지만은 내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내년은 아니다. 그럼 저는 이직을 좀 하고 싶어요. 돈이 좀 괜찮은 곳으로. 아, 이직 괜찮아요. 네. 뭐 지금 제안이 좀 들어오기는 해요. 사실은 그냥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가을 정도 돼야지 좀 운이 좀 트인다고 좀 그런 말을 좀 들어가지고. 그 다른 데서 전문가 나한테 써먹지 마. 알겠어요.